청주시 민선 7기 3주년 7가지 핵심 성과 분석. 이번 발표에서도 협치 부분, 협의 민주주의 부분하고 문화 부분은 조금 평가를 해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끝나면서 사안별로 많은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 이 부분 좀 비판해야 되겠다. 트램을 강력히 주장해봤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시용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패싱당하는 거. 청주 패싱이란 단어가 드널 등장할 정도였어요. 청주 특히 서부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산단이 되다 보니까 이건 부동산 투기랑도 잘못하면 직결이 된단 말이죠. 예. 청주를 방문했던 사람들 청주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개성이 없다. 특이한 것이 없다. 인사 비판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든든한 두 패널분 함께 하겠습니다. 최영현 선생님. 네, 다시 할게요. 신영 교수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할게요. 미쳤어. 청주시가요, 민선 예. 7기 출범 3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렇죠.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체 시각에 의한 성과죠? 네, 그렇죠. 이게 저는 보니까 참 잘했어요. 이런 평가 같더라고요. 총론격으로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예, 스스로 참 잘했어요. 한 거죠. 근데 아직 사실은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이제 그 객관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서 했다 그러면 진짜 참 잘했어요. 뭐 조금 수미한 가가 있을 건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이거를 전문가들은 전문용어로 잡뻑 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면 그걸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자고 홍보 측면이 좀 강하지만은 네. 이렇게 내놓은 자료로 본다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범덕 청주시장의 그동안의 비판을 또 많이 하셨던 말씀하고는 오늘 또 조금 다른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청주시 민선 7기 3주년 7가지 핵심 성과 분석입니다. 이게요, 7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저는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어떤 평가인지 좀 먼저 봐야 되니까 네. 두 분께서 나눠서 좀 정리를 네. 먼저 좀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뭐 김하나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3기가 3년이 지났잖아요. 민선 7기. 아, 민선 7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김한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선 7기가 현재 3년이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청주시에서는 민선 7기 통합된 지 또 7년 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7개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념으로 다 우연히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맞아서 맞잖아요. 7, 7이네. 그래서 이제 7개 분야로 나눠서 그동안에 3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죠. 아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방사권 가속기를 유치하고 2차 전지 시험 센터를 유치하고 5승 3단 예타 통과한 거 이런 것이 산업적인 성과로 이런 발표를 했고 예.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게 됐잖아요. 아, 준공영제. 네, 이 부분을 큰 성과로 발표를 하고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 이렇게 자신들을 그동안에 3년 동안 실적으로 발표를 했죠. 일단 앞에 세 가지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은 네네. 어떤 겁니까? 문화 부분. 그동안 문화 도시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문화 부분에서 법정 문화 도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법정 문화 도시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 순위. 그런지 아마 이 랭킹을 정부에서 또 이렇게 매겨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문화재생 롤모델, 문화재조창 네네. 개소. 그거는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 개소와 함께 이제 예. 맞물려서 그래도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합 청주청원이 이제 구청원과 청주가 이제 통합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해서 늘 그런 한쪽에서 불만도 있었고 그렇죠. 또 나중에 이제 인사 문제까지도 이렇게 각오는 하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통합에 대해서 신청사 청주 시청 신청사 예, 예. 이것도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제 국제 설계를 잘 맞아요, 마감을 맞아요.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주역부터 가덕까지 가는 그 옥산을 거쳐 가덕까지 가는 저 옥산 월호 가덕 이런 도로를 개통했고 네. 흥덕구청 신청사가 이제 6월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환경 부문에서 그동안 이제 자원 선순환 우리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 폐비닐 공공 수거라든지 폐가전 아이스팩 수거 함 설치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부문에서 이제 치적이 있고 안전 부문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미세먼지 기후 변화 이건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그다음에 안심 청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재난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 민선
7기의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굵직굵직한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7가지 부분이고 디테일한 그렇죠. 부분으로 들어가면 해당 목록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이뤄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인데 네, 네. 성과라고 일단 청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잖아요.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일까? 라고 하시는 네. 분도 계시고 네. 아 성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민선 7기만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또 많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예. 두 분께서 보실 때 아 그래 성과지 이거 정도는 그야말로 성과라고 볼만해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걸 꼽습니까? 그 우리 이제 한범덕 시장이 평소에 이제 강조하는 게 문화도시라는 문화도시. 걸 강조하고 네. 협치 또는 협의민주주의를 강조하잖아요. 네. 역시 이번 발표에서도 협치 부분 협의민주주의 부분하고 문화 부분은 조금 평가를 해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립 현대미술관 청주 개관하거나 그다음에 예. 문화재조창 그다음에 중앙공원을 역사공원을 한다는 것 네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범덕 시장이나 민선 7기만의 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고급 문화를 위한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좀 평가해주고 싶고 예. 또 하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협치민주주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시민단체나 시내버스 업자와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그 시내버스 준공용제 그다음에 예. 시민 공원 문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난관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해결할 원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는 부분 그래서 협의하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저 역시나 예. 이제 최고 그래도 잘했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 또 민선 7기를 맞아서 이미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끝나면서 된 부분 네. 물론 현재 완벽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지역, 개별 사안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를 장기 미집행 일몰제가 된 것을 전체로 어떻게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예, 예. 개별 지역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서 뭐 아파트 2대 8로 짓고 뭐 이런 예, 예. 사안별로 다 다르지만 네. 여기서 제일 돋보였던 거는 여러 그동안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걸 46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 구룡 산 공원 쪽을 어떻게 한다, 네네. 뭐 잠도봉을 어떻게 한다, 뭐 등등등의 사안별로 많은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시군요. 버스 준공용제 문제거나 도시공원 문제 이게 금방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또 화려하게 빛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일처리하는 부분을 본다고는 이시종 지사하고 성격이 좀 판이한 것 같아. 일처리하는 스타일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은데 예? 이시종 지사는 그간에 보면 자치 경찰제나 최근에 있었던 생활임금 조례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일방통행으로다가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예. 시의회나 도의회랑 부딪히기도 막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네. 이시종 지사와 달리 한 지사는 여러 군데 경청을 해보고 그다음 한범덕 시장이 벌써 지사로 갔어요.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는 예. 그 성과가 금방 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 소통을 더 많이 해보고 더 많이 해보고 아하. 그래서도 뭐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예. 원만한 해결책을 냈다는 점에서 이시종 지사하고 한 시장하고 일하는 스타일, 처리 스타일, 느끼는 스타일 같은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나. 교수님. 맞습니다. 버스. 네. 저 좀 달라지시지 않았어요? 글쎄 오늘 보니까. 달라졌어. 왜 갑자기 이렇게 평가가 달라졌는지. 저 예비 후보분들이 경쟁자 한 분 추가된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한 판을 하면서 앞부분은 이제 성과라는 부분, 뒷부분에는 좀 비판받을 부분이 뭔가라는 걸 짚어볼 건데 지금 성과 부분에서 그러나 저는 그래도 조금 애매한 것이 아까 그 도시공원 장기 미집행 해결한 부분들 좋은 성과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시에서 자체 평가를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해결 네. 이런 단어 적절할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안 해결 또 안심 청주 구현 가로치고 잠정적 해결 잠정적 구축 쫌스럽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벽치는 않아도 일단 해결 구축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홍보를 잘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예요. 잘한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하는 것도 예.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 아까 이제 문화 부분도 한 시장이 평소에 문화를 강조해서 문화 부분도 좋은 평가를 제가 내렸지만 다만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시장의 본래 생각은 그다음에 청주시의 본래 생각은 뭐냐면 안덕벌에 지금 현대미술관이 개관했고 그다음에 거기 문화대주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 그 안덕벌 거리 있잖아요. 예. 그 내덕 7거리에서 청주 예대까지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싶은 게 본래의 취지였는데 그것이 재정 부족이거나 준비 부족이거나 아니면은 뭐 주민들 간의 갈등
알력 뭐 이런 문제로 다 거의 무산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화의 지구를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에서는 후퇴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군요.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청주만의 랜드마크가 참 부족하다. 맞아. 예. 관광 상품이라든지 뭐 그게 어떤 뭐 관광이 굳이 아니더라도 시민들 편익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기왕 문화의 도시를 표방했으면 문화 특히나 이제 교육 학생 숫자가 워낙 많고 그럼 이런 거에 랜드마크가 좀 필요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유치한 건 잘한 거죠. 당연히 잘한 건데 예를 들자면 뭐 교육의 도시답게 대한민국의 뭐 제일 장소가 많은 뭐 도서관이다라든지 공공도서관은 세 개를 하셨어요. 그것도 성과라고 이미 이번에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아, 디테일에서. 예. 일곱 가지를 굵직하게 시에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그거는 조금 그래도 퀘스천이야 라고 하는 부분은 혹시 있으신지. 많이 있죠. 아까 판사관 가속기. 지사님 성과, 각 국회의원님들 성과, 심지어 청와대에 계셨던 실장님 성과 다 각기 다른 거를 이걸 시의 성과로 하기에 어디부터 그럼 어디까지가 시의 성과인지. 그다음에 그 삼산단 예비타당성 통과 이런 부분이 과연 시의 성과인지 도에서는 도의 성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2차전지 2차전지 일종의 이제 특구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 그 시험평가원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 과연 시의 저 성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명확하게 계량해서 발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시에서 여기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명확하겠죠. 이게 오하네요. 예. 이게 저 밥 다 짓고 나서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밥 짓고 있는데 뗄감 하나 넣어준 거예요. 어디나 다 그래.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달라졌다니까. 달라졌어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청주시 민선 7기 3주년 비판받을 정책은 입니다. 어떤 부분 좀 비판 뭐 이제 막 얘기 꺼내셨는데 이 부분은 좀 비판해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요? 단적으로 이번에 이제 도심 통과 철도 광역 철도만 충청권 광역 철도 청주 도심 통과 이 건에 있어서 결과를 다 차치하고요. 중간에 왔다 갔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객관적으로 이제 이미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했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트램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트램의 효과에 대해서도 또 트램에 도전한 적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선정이 못됐지만. 못됐죠. 예. 근데 그 뒤로 이제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가 시작할 때 지사님은 처음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여론의 압력처럼 이렇게 했어요.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이 아쉽다는 거. 그 다음에 결과로만 또 보면 차라리 그러면 정확히 현실에 대한 거를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트램을 강력히 주장해봤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왕 이렇게 그러면 어정쩡하게 된 마당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스탠스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겠죠. 지난주에 굉장히 두껍게 말씀을 주셨던 이제 그 부분. 먼저 신 교수님이 마침 트램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한 시장이 오랜 기간 준비했던 사업이잖아요. 청주 도심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부 시청자들은 트램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1960년대 후반인가 서울에서도 다 뜯어냈잖아요. 트램을 없애고 이제 지하철로 바꾸고 버스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이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광역시 모두 그리고 서울의 큰 대도시도 모두 다 지금 트램 사업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첨단 산업이고 미래 교통이거든요. 그런데 청주 시민들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시종 지사가 추구하는 지금 도심 지하철이 된다고 그래서 트램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하철 한 개 노선뿐이지 청주 도심을 다 지하철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그 때문에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트램. 그렇죠. 트램 사업은 한 시장이 좀 그거를 모호하게 그냥 넘기지 말고 트램 본인이 주장했던 트램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비전을 좀 내놓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아쉬운 게 충청권 광역철도도 열심히 서명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제가 이 주변에 밑바닥에 이렇게 많은 분들 여쭤보면 아직도 진짜 잘 모르거든요. 트램도 저희가 신청까지 했었지만 거의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로 설명해 주면 금방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최 변호사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광역철도를 한다고 해도 오송부터 가경동 이쪽에서 뭐 시내 상당공원 쪽 어떤 한 축이잖아요. 근데 트램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도록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쪽부터 해서 시내 사람 많이 사는 쪽으로
주택이 많은 쪽으로 인구가 밀집된 쪽으로 노선을 해서 이렇게 지나갈 트램은 그런 쪽으로 더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사람들이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하면서 향후에 예, 좀 대처하면 예, 좋지 않겠나.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정책 홍보도 덜 돼 있다는 거죠. 덜 돼 있고. 그리고 뭐 예, 교수님 말씀하실 때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도심 광역 철도에서 한범덕시장이나 청주시가 좀 모호한 입장을 처했었잖아요. 뭐 이시송 지사가 일방적으로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좀 뭐 겉도는 모습이었다고 할까? 근데 이게 이때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시송 지사가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는 청주 패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야구장 그 신축 공학 폐기에서도 한 시장은 이상하게 모호한 포지션을 그냥 서 있기만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상급식 문제, 도교육청과 싸울 때 한 시장이 나중에 난 그럼 뭐여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셨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청주 조정지역 해제 문제에서도 청주시는 전혀 알지도 못했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암산 둘레길 나중에 청주시에서 딴지를 거는 꼴이 돼버렸고, 그 다음 도심 철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한 시장을, 한 시장이 너무 충북도에 이시용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패싱당하는 거. 그냥 소외되고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는 한 시장이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예, 막 시장님 띄워줄 때 알아봤어. 처음에. 아, 그때 이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같은 당끼리, 그 다음에 단체장끼리 서로 네, 격렬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네, 숙이고 가만히 참고 있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85만의 대표거든요. 85만의 대표라고 하면 그만한 목소리를 내고 대립을 하고 각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평상시에 교수님께서 좀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를 네,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것은 청주시에서 산업단지만 무슨 뭐 거기 저 허가를 해주는 거냐, 네, 주택 너무 난발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말씀 좀 있어서 이 부분도 네, 좀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민감한 이제 주택과 부동산 산업단지 예, 얘기니까 예, 예. 산업단지 지난번에 우리 쭉 방송하면서 했지만 16개란 말이죠. 신규로 가는 게. 너무 많은 거. 그렇죠.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유령 산단도 그때 있고, 우리가 예, 지적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농공 산단 같은 경우에는 10개 미만으로 입주하면 사실상 이제 정상 기능을 하기가 어렵죠. 못 하는 거죠. 전체 인프라가 안 돌아가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도 청주 특히 서부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산단이 되다 보니까 아하, 이건 부동산 투기랑도 잘못하면 직결이 된단 말이죠. 예. 먹잇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발과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까지 맞물려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을 안고 갈 것 같아요. 청주의 발전을 기하는 측에서는 뭐 멈출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럼 어디까지가 진짜 효율적일 거냐. 이 부분은 지적은 끝까지 갈 것 같고요. 예. 예, 올해 하반기에 청주에 9,700세대가 분양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보시면은 내년도까지 해서 18,000세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설정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85만, 6만, 정확히 이제 86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85만이거든요. 현재 정확한 통계로 예, 보면. 예. 그러면 인구가 이제 그만큼 못 받쳐주는 상태에서 공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확 저 공급 초과가 되는 바람에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 됐다.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확 투기가 되면서 과열 지구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을 강화해야 되겠다. 물론 청주시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부 부처와 LH 등등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예, 정말 좀 더 그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뭐 교수님은 지금 산단이나 주택이 좀 과잉일 예,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유튜브나 포털에 이렇게 찾아보면 청주를 방문했던 사람들 또는 청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청주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개성이 없다. 특이한 것이 없다. 물론 청주가 특별한 자연환경이 없어요. 바다나 뭐 계곡 유명한 데나 산이나 이런 게 없고 또 뭐 문화유산도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갈 곳이 없다, 놀 곳이 없다 이런 비판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가만히 보면 청주는 대규모 뭐 여주 같은 대규모 쇼핑몰도 없고 대규모 놀이공원도 없고 시민을 위한 대규모 광장이나 잔디밭 같은 것도 없거든요. 이런 대중들을 위한 문화공간, 놀이공간 이런 부분을 확충이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우암산 너머의 상단상성까지 여기를 대규모로 개발해서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거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 진짜 저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그 너튜브를 가끔 보는데 청주를 소개하는 게 꽤 많이 있긴 있어요. 예. 긴 거는 한 15분짜리 또 청주에서 만들어서 한 것도 있어요. 청주 지역에 있는 방송에서 한 것도 있고 예. 짧은 거는 개인들이 하는 건 한 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첫 대목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청주를 잘 모르시죠? 아. 그 뜻은 뭐겠어요?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소개하는 건 다 한정돼 있어요. 청남대 뭐 그런 그 시내에 대한 소개에서는 뭐 조금 강화해서 소개한 건 명암지, 명암호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만큼 저희가 진짜 랜드마크가 없는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희 아이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다 모이잖아요. 타 지역에 있는 애들이 다 모이는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충주, 청주는 한 글자 차이인데도 충주는 명확히 알고 있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청풍호 예. 충주도 있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청주는 뭐가 있지? 그래서 청남대 얘기를 하면 대학이 거기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신 교수님이나 저나 30년째 예. 갈대라고는 산당상선 가서 두부김치 먹고 대청땡 가서 대통령 동상 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아, 일학시설 이런 기왕 말씀이 필요하다. 나왔으니까 엊그제 이제 부산에서 발표한 거 보시면 광안대교도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우리 그 뭐 다 부산 놀러 가보니까 밤에 야경도 멋있고 거기에다가 케이블카처럼 다니는 거 네. 그거를 해서 양쪽을 연결해서 야경에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바다 경치를 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보니까 짚라인 이런 거 안정성도 강화되고 그래가지고 도심 바로 인근에 도심 짚라인 이런 걸로 해서 대규모 그렇죠. 유럽시설이 네. 아니더라도 이 짚라인 이런 거 환경 파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아. 뭐 오염을 배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도 청주도 이제는 불을 붙여야 될 때가 그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저는 희한해요. 왜 이런 생각을 안 갖는지 관료들이 도대체 네. 제천만 해도 청풍읍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락시설이 있어요. 제천 많아요. 그다음에 중평도 자구산. 그렇죠. 우리가 제천이나 증평만도 못해요. 놀거리, 즐길거리를 따지면 청주 네. 85만 도시가 너무 개탄스러운 일이죠. 저는 이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소통 부분인데요. 청주시가 이번에 7가지 핵심 성과를 발표하면서 시민과 함께했다, 시민과 함께 고민을 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갈 거다,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네. 모르겠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했는지 모르겠고 그쵸. 물론 뭐 사건 당사자, 문제의 당사자와 토론을 해서 중공영제나 도시공원 문제 해결한 건 높이 살만하지만 네. 전체적인 시민과 소통하라는 의사는 한 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네.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건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전문가들이나 언론 기자들을 만나봐도 똑같이 대답을 받는데 민선 5기 때는 한 시장에 대해서 민주적 리더십, 시민과 소통하는 리더십이라고 엄청나게 극찬을 해줬는데 민선 7기 들어서는 한 시장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권위주의형 리더십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너무 밀실에만 있는 거 아니냐. 네. 언론에 노출도 없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갈수록 누적이 돼가고 있거든요. 저 뒤에서 한 시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누구랑 소통했느냐. 진짜 그 시민들의 불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1위가 이제 권위적 리더십이잖아요. 네.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 전 때는 그래도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완전 반대. 지난번 그렇죠. 당선돼서 하실 때는 5기 때는 그렇게 받았는데 완전히 그럼 그 사이에 좀 세월이 가서 저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누구랑 소통했는 거냐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부분이 인사 비판이 그렇게 많잖아요. 인사 비판, 도두 비판이 많지만 맞아요. 네. 시에서 그러면 특정인 특정 세력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인맥들 등등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은 게 과연 그럼 누구랑 소통했느냐 예. 그분들하고 소통했나 기자들을 만나면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시장님이 일반 시민들과 공개된 자리에서 소통보다는 측근이나 잘 아는 지인들과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더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비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시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4개 구청장 분들 중에서 구청원군 출신은 이제 한 분도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징적으로 이제 불만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소위 이제 그 실무자급들
인사를 할 때 한 파트에서 전원이 다 승진을 했다. 최근에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진짜 비난받을, 비판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그 팀이 잘했다고 해서 뭐 특정에 뭔가를 잘해서 아예 대놓고 예. 우리가 특진하겠다. 언론에 뭐 대서특필 내는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 예. 나머지 힘 빠지는 사람들을 맞아요. 생각한다면 맞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얘기를 해보고 뒤에 비판받아 마땅한 정책들은 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오늘 시간이 요거만큼은 꼭 비판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정리를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예. 시청사 이제 국제 공모한 거 그 자체를 뭐 탓할 수는 없어요. 예. 아쉬웠던 이미 결정된 거니까 이건 그냥 아쉬움입니다. 왜 그 자리에 그렇게 꼭 고집해서 했어야 될까? 어떤 통합적 관점도 있고 또 미래 어떤 미래 지향적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도시의 균형 발전 지역 우리 도시 내에서 또 불균등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네. 서울시청도 사실은 그 자리에 지면서 저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 좁은 데다 고층 빌딩으로 이렇게 질려니까 사실은 우리가 외국 도시 나가면 시청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많이 그, 그러니까 대부분 시청을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예. 왜 꼭 그 자리만 고집했을까 하는 그건 아쉬움이고 아직 하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이건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것 네. 중에 많은 시민들이 왜 우리 한화이글스 야구 경기 청주에서 다섯 경기만 그것밖에 안 해요. 맨날 아쉬움인데 예. 도와 시 그 갈등 있을 때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무기력하게 진짜 패싱 당하듯이 한 거. 그럼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은 미래 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든지 민자를 유치하든 뭐 같이 이제 공동 사업으로 하든 예. 해볼 수 있는 일이라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신 교수님이 마침 저 야구장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는데 청구 야구장 신축 공약을 폐기를 함으로써 날라간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전체 스포츠 콤플렉스 거기 다 아. 체육관부터 축구장 다 이거를 다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다가 야구장 신축이 폐기가 되니까 이거 아예 우야무야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비판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민서 7기 이제 3주년 성과를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시려나 지금 말씀드린 거? 예?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할 수 있으시려나 남은 1년 동안? 어렵겠죠. 다음에 또 하셔야 되겠네. 사실은 시간이 1년 남은 거지만 선거도 이렇게 빼고 하면은 1년이 안 되는 그렇죠. 시간 남았는데 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공약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테고. 한 시장님이 4년 더 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남은 1년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도 한판에서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한판 어느 시간 정리를 해보죠. 네, 변호사님. 우리가 청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 직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지. 청주 앞에 직지라는 말을 붙이기로 하기도 하는데 네. 청주에 직지 말고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이렇게 붙여야 될 거예요. 어떻게? 범덕청주. 사실상 그 초대 김현수 시장부터 직전에 이승훈 시장까지 여러 시장이 있었지만 네. 재선에 진검다리지만 물론 재선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차기 뭐 시장 선거에서도 가장 유리체 3선이 가능할 분은 좀 아마 한범덕 시장이 가장 근처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만큼 청주하면 청주시장하면 대표가 아마 한 시장일 거예요. 그만큼 한 시장이 책임이 크다는 거죠. 예. 청주가 발전하냐 못하냐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 나중에 시시콜콜 따질 때 한 시장 이름이 제일 먼저 거론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85만의 대표자 시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좀 일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범덕 청주. 영광이실 거예요. 네. 범덕 청주. 오늘 청주 한 시장님 지역 이제 용안 충무. 그렇죠.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유행인데. 예, 교수님께서도 네. 끝내기 한판 정리해 주십시오. 덴마크 그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다 아는 말이죠. 키에르 케고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방향성은 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 지금까지 온 방향도 있고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선순위 시민들이 진짜 원하고 좋아하고 또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마지막 1년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거 참 틀렸어요. 뭐 최근 정치인 문제되는 게 뭐 갑질, 미투, 성희롱이잖아요. 네. 무엇을 해야 하는 거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가로치고 아니라고 써놔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또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